슬라이스 햄 모구촌 거 어디서 팔아요? 마트. 마트에 팔지? 그거 내가 맛있게 먹는 방법 알아냈다. 어떻게 먹어? 따라해. 크림백 어떻게, 크림장갑 어디서 팔아? 크림장갑. 어. 그것도 마트. 이 이마트에 팔아요? 크림장갑을 껴. 그러면 모구촌에서 나온 그 슬라이스 햄이 이렇게 있고, 그 다음에 서울우유 체다 슬라이스 치즈가 이렇게 있거든. 그냥 먹으면 맛없고 그냥 먹으면 맛없단 말이야. 어? 근데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이게 있다 이거지. 이럴 때는 아 진짜 중요한데 얘 위에 얘를 얹어. 크기가 정확하게 맞아. 그 모구촌 걸 사라고. 크기가 딱 맞아 여기. 그런 다음에 이게 진짜 중요한데 햄이 바깥 따라해봐. 햄이 바깥. 햄이 바깥으로 가게 해서 그러니까 요 위에 요걸 딱 얹으면 눈에는 누가 있어? 치즈가 있고 바닥에 햄이 있잖아. 이 상태 그냥 말면 되겠지. 그러면 햄이 바깥으로 올 거 아니야. 아직 그걸 말아 이렇게. 그러면 이게 풀어지겠지. 그거 어떡하지? 나 그거 해결해야 되는데. 그거 있으시기로 해야 되나? 그거 풀어지지만 않으면 최고인데. 풀어져. 근데 생각보다 점성이 있어서 햄도 그렇고 이렇게 그 크림 장갑 끼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주무르는데 별 큰 지장은 없잖아요. 그러면 그대로 있어 이게. 그 상태로 세 개. 몇 개? 세 개. 한 다음에 1000W에서 전자레인지 딱 30초. 어? 3초 후에 모습이 어떻게 되게? 잘 익는지 불 켜놓고 볼 거 아니야. 뿌에서 안 보여. 27초부터 뿌얘져. 그래서 3초가 더 지나면 이게 탁 어? 어떻게 돼 있냐? 치즈가 이렇게 돌돌 말려 있잖아, 햄으로. 햄 바깥으로 이렇게 치즈가 이렇게 막 탈출을 해. 막 이러면서 막 끌어. 그래서 내가 20초도 해봤고 18초도 해봤거든.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끌어 나오는 게 훨씬 맛있어. 그러니까 무조건 30초. 내가 다 해봤어. 28초도 하고.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지. 어? 뭐 기준이냐면 냉장고에서 꺼낸 지 얼마 안 됐을 때 기준이야. 상온에 놨으면 조금 더 줄여도 되는데 암튼 그 과일 포크 알아? 조그만 거? 과일 포크 어떻게 먹는 거야? 야, 먹는 방법 있어. 다 먹어봤어 내가. 제일 맛있는 게 과일 포크로 3등 여기를 툭 잘라. 그러면 딱 뜨자마자 치즈는 막 흘러내리고 그 햄은 이렇게 탁 약간 열을 받았기 때문에 탁 이러거든. 그 상태에서 딱 입에 넣고 먹으면 돼요. 그러면 햄과 치즈가 이 안에서 막 어? 진짜 맛있는데. 그렇게 돼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끊어 먹고. 이거 다 끊은 다음에 먹지 말고 하나씩 끊으면 돼. 이렇게 끊어. 응?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안 흐르게 만들고 싶은 거야. 네가 한번 고민해봐. 안 흔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뜨거워 치즈가 이 상태가. 그러니까 입안에서 터져. 그런 느낌이야. 그래서 이게 바깥으로 안 흐르고 어? 생각해봐. 우리 백종원 아저씨를 이길 수 있다니까. 그거만 만들어내면 탁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. 잘될 거야 잘될 거야.